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일상 함께할 여러분들의 코스 한종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월 10일 날 시행된 학력평가 핵심 문항 해설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평에 대한 것은 캐스트로 따로 촬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등급컷 예상되는 거 말씀드리고 핵심 문항 바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등급컷은 1등급이 44, 45, 2등급은 39, 40, 3등급은 33에서 34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답률 탑4는 16, 19, 17, 18인데 사실 마지막에 주로 풀게 되는 오답률이 높은 문항들은 무엇을 먼저 풀었냐 나중에 풀었냐에 따라서 다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나중에 분석집 해설 나오게 되면 그걸 갖고 다시 학습하는 용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1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육의 수학적 계산 문제. 근육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풀어보았던 근육의 계산 문제가 있고 그 다음 평가원과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는 나왔지만 아직 수능에 의미 있게 출제되고 있지 않은 단면 변화 추론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개념 강좌 때 킬로로직에서 특히 강조를 했던 것처럼 올해 수험생들은 단면 변화 추론 유형을 꼭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올 가능성이 꽤 높은 주제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이 근육의 수학적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으로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느냐. 잠시 풀이 과정에서 나오겠지만 수학적 계산이므로 식계산뿐만 아니라 변화량을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이때 x의 길이 변화를 델타로 기준을 잡을 것이고 각 구간 기역 니은 디귿의 길이 변화는 2분의 델타 마이너스 2분의 델타 델타라는 것. 따라서 x와 디귿은 길이 변화량이 같지만 기역과 니은은 x에 대해 변화량이 절반이라는 것을 이용할 겁니다. 만약에 시울 세운다면 시점에 상관없이 일정한 값, 변하는 값. 이때 변하는 값은 xhi는 방향과 길이 변화량이 똑같고 a-h는 변화량은 같지만 방향은 반대라는 것. 이때 방향은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거쳐서 동글방이 AC의 값의 범위를 제시했죠. 0.4, 0.6, 0.8. 이 세 종류의 숫자는 각각 길이 변화량을 따져본다라고 했을 때 0.2와 0.4 두 종류의 변화량을 예측할 수 있겠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X의 길이 변화를 델타라고 기준을 잡으면 기역은 2분의 델타, 니은은 마이너스 2분의 델타, 디귿은 델타로, 디귿과 x는 길이 변화량이 똑같아요. 그리고 기역 니은은 디귿이나 x에 대해서 변화량이 절반이고, 물론 이제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니은은 방향이 유일하게 반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각 구간을 파악하면서 이 동글방의 ABC의 값을 이 세 종류를 순서 없이 줬기 때문에 T1에서 T2가 될 때 길이 X, X의 길이가 증가할 거냐 감소할 거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증가, 감소 둘 중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나은 선택이냐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저 같은 강사는 이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답이 아닌 케이스를 먼저 설명하는 걸로 순서를 잡지만 여러분들은 그 둘 중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답은 다 나오겠죠. 운이 좋아 답을 선택하면 모순이 없을 것이고 답이 아닌 걸 선택하면 일부 풀이 과정에서 모순이 발견돼 다시 방향으로 바꿔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T1에서 T2가 될 때 마디 X의 길이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선택한 풀의 경우에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어떤 모순이 발생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 위주로 들어주시면 돼요. X가 증가하게 되면 기역 디귿 증가, 니은은 감소. 이때 T1에서 기역과 디귿은 값이 같죠. 그리고 길이 변화량은 두 배의 관계라는 것을 이용해서 A가 0.4 그리고 C가 0.6 B가 0.8이면 길이 변화량을 두 배로 딱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B는 0.8로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니은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분의 델타니까 0.2가 감소해서 0.6이 되는 겁니다. 이때 마디 x 2.8이 기역 니은 디귿의 값으로 정확하게 맞는지를 판단해 볼 건데, 마디 x는 구조를 봤을 때 이 기역 더하기 니은을 하고 거기에 디귿을 더하면 구해질 수가 있겠죠. 기역 더하기 니은이 t2일 때는 0.2예요. 그러면 1.2예요. 그래서 1.2에 2를 곱하면 2.4, 2.4에다가 0.8을 더하면 3.2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마디 x의 2.8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풀이를 멈추고 t1에서 t2가 될 때 마디 x의 길이는 감소한다는 방향으로 풀이를 선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티어넷 T2가 될 때 X의 길이는 감소, 감소할 때 기역과 디귿은 변화량이 2배, T1일 때 기역 디귿은 같다. 그래서 0.8로 A를 잡고 C는 0.6, 그럼 0.2가 감소해, B는 0.4, 그럼 0.4가 감소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B가 0.4인데 니은은 마이너스 2분의 델타니까 0.2 증가를 시켜서 0.6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x는 이 기역 더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을 했을 때 기역 더하기 니은이 1.2고 2배를 하면 2.4에 거기다가 0.4를 더하면 2.8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제 기역선지 t1일 때 h 대길이 h는 디귿입니다. 0.8 확인이 됐고, 니은 x의 길이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0.4 길다라고 했는데 x도 델타를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디귿처럼 0.4가 감소했다 t2가 될 때, 그럼 거꾸로 t1은 0.4를 더해서 3.2를 확인해도 되고, 어차피 델타가 0.4라는 거 아니까 t2일 때가 0.4 작다 이렇게 델타로 확인만 하셔도 되고, 그래서 길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그 다음 디귿은 T1에서 T2가 될 때 ATP에 저장된 에너지가 사용되는가? 근육이 수축하는가? 마디 X의 길이가 감소하는가?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죠. 확인.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의 경우에는 근육의 수학적 계산 문제로서 시작점 운플루틴을 복습을 하실 때 각 구간의 길이 변화를 일단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미지수로 제시했기 때문에 가정은 해줘야 돼요. 사실 이제 처음에 이 가정하는 게 불편한 분들이 있지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수축시와 이완시를 나누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을 해보는 걸로. 잠시 후에 다음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